네, 오늘 펄어비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이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올랐고 이 적자폭은 조금 줄었지만요.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아쉬운 성적이었습니다. 자, 여기서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걸고 있는 건 이 신작 붉은 사막입니다. 지금 펄어비스는 2주 뒤에 이 독일 게임스컴에 참가해서 이 붉은 사막 선보일 예정인데요. 자, 여기서 시간을 2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볼까요? 이 네오이즈가 피해 거짓을 발표했었는데 2022년 게임스컴에서 이 3관왕을 차지했었습니다. 기후로 이 기대감을 더하면서 주가는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. 자, 과연 붉은 사막도 이번 게임스컴에서 좋은 반응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또 도대체 출시는 언제 되는 걸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 펄어비스는 사막이 중요하다. 특히 이 신작 붉은 사막이 언제 나와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던데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출시 일정이 특별히 공개는 안 된 것 같아요. 개발이 지금 7년째 진행 중이라는데 언제 나오는 겁니까 대체? 네, 일단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 내년 여름 정도에 출시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펄어비스 CEO는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뭐 자세한 일정 하반기 중에 밝히겠다고 했는데요. 뭐 물론 일정에 가시성이 생겼다, 뭐 원활히 마무리 중이다 얘기는 나왔지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긴 합니다. 또 사실 펄어비스 하면은 뭐 붉은 사막도 붉은 사막인데 도깨비라는 게임 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이 도깨비도 붉은 사막이랑 같이 공개가 됐었습니다. 7년 전 얘기인 만큼 신작까지는 조금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게임스컴입니다. 여기서 지금 이 붉은 사막을 30분 정도 플레이할 수 있는 빌드를 공개하고 또 1시간 정도 실제 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 부분은 한번 어떤 반응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. 자, 또 하나가 지금 붉은 사막 유통사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에서 뭐 아마존, 뭐 MS, 소니 뭐 다양한 회사들의 이름이 오갔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 직접 서비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 허진영 CEO 같은 경우에는 당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년간 검은 사막 글로벌 전 지역에서 서비스한 노하우 여기에 녹여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사막이잖아요. 검은 사막 이게 또 중요하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 중국의 판호를 발급받았거든요. 네. 이게 지금 6월 얘기인데 6월에 판호를 발급받았고 또 어제 지금 자체적으로 기술 테스트를 해서 좀 원활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고요. 또 중국의 최대 게임쇼에도 참가하면서 마케팅 활동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그 효과일 텐데 지금 중국 내에 지금 게임 플랫폼에서 검은 사막의 인기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어느 정도 기대감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은 펄어비스가 뭐 경쟁작의 출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중추절 그러니까 추석이죠. 이 이후로 조금 공개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체력을 살펴보려면 일단 펄어비스의 또 다른 기둥이 이브라고 있습니다. 네. 이브 같은 경우는 또 우주 리니지라고 불릴 만큼 좀 매니아층이 탄탄한 이 게임이긴 한데요. 자,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느냐 살펴보면은 전체 매출의 한 20%에서 25% 정도 지금 꾸준히 차지해 오고 있습니다. 그냥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매출 꾸준히 나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한 200억 정도로 분기에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끝으로 또 비용도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허리띠를 잘 졸라매고 있는데요. 자, 일단 이 비용 같은 경우에 뭐 게임 개발이나 라이브 서비스도 좀 AI 활용해서 많이 하겠다고 했고 필요한 경우에 외주 많이 쓰면서 비용 효율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하나가 지금 인건비 부분인데요. 인건비도 소폭 감소했고요. 특히 뭐 개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력이 지금 1,300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한 760명 정도가 개발 인력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, 이사님 사실 네. 펄어비스는 아직 뭐 제대로 게임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기대감들이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. 팬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? 오늘도 주가가 지금 한 6% 가까이 좀 올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근데 붉은 사막의 개발 속도가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.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긴 한 건가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나와봐야지 알겠죠. 네. 네, 그런데 이게 먹히는 이유가 왜냐면은 최근에 그 낙폭가대 게임주들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. 넥슨 게임즈가 한번 일단은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뭐 크래프톤이 그래도 이제 마탱의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이 이제는 좀 많이 올라간 섹터 상반기에 좀 주도주였었죠. 뭐 반도체라든가 전력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네. 보니까 낙폭가대 게임 엔터 신재생 같이 좀 소외된 섹터 내에서 새로운 게 좀 턴어라운드되거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펄어비스의 컨퍼런스 콜이 먹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펄어비스 측이 이번 컨콜을 이제 들어본 느낌은 다들 이제 좀 많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신감이 높으니까 직접 퍼블리싱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도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. 딴 데서 잘 안 해주니까 직접 하는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예. 이제
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게임스컴을 통해서 이 게임이 공개됐을 때 일단 뭐 게임스컴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되는 게임이라면 상을 받겠죠. 예, 뭐 저번처럼 뭐 2관왕, 3관왕 이렇게 상을 받는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먼저 보고서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게임을 무슨 7년씩 개발을 합니까?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처음 알았네요. 하반기에 지금 엔터게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요즘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게임주들의 주가 성장을 위해서 뭐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, 하반기에? 네,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더 이상 이제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가차라고 하죠. 네. 그러니까 확률화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높은 멀티플을 줄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PC와 콘솔에서 먹히는 게임을 이제 개발을 해야지만 이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고 다행히 이번에 엑슨게임즈가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엑슨게임즈의 성공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정확히 이제 알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. 그렇다면은 네. 일단 이제 뭐 게임주들이 이제 각자마다 새로운 이제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 게임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게임이 얼마나 PC와 모바일에서 PC와 콘솔에서 먹힐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? 네, 오늘 붉은 사막이 7년째 지금 개발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네. 6학년 학생이 성인이 될 시간입니다. 그만큼 내 네, 투자자들이 네. 되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는데요.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싶어서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? 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동안 정 기자 뭐가 없다 했더니 기다리니까 또 나오긴 하네요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